자, 이제 가정법하고 직설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일단 가정법이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할 거고, 가정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할 거거든. 근데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자, 바로 들어가서 보자. 자, 가정법이 뭔가요? 뭐지?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겠다라는 걸 가정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나 그거 살 건데. 사실은 뭐야? 돈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못 산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가정법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가정법을 완전 모르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보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 장에서 바로, 아이고, 지웠어야 되는데. 바로 가정법의 종류랑 형태를 이렇게 필기를 해보자. 이거는 많이들 까먹더라고. 해보자. 자, 적어볼게.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지. 현재 사실을 나타내는데 과거 동사를 쓰는 거지. 왜? 뻥치는 거라는 신호로.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지. 과거 사실을 나타내는데 왜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 거지? 이게 뻥이라는 어떤 신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였어. 자, 그래서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를 보자. 먼저 if절이 있고 주절이 있을 때 가정법 과거는 과거 동사를 쓰니까 가정법 과거다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서 과거 동사를 쓸 거야.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 쓸까? 헤드피피 쓰겠지. 왜? 이름이 가정법 과거 완료란 얘기는 과거 완료를 쓰니까 이름이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거든. 자, 그리고 if절에서 이렇게 썼고, 여기를 이제 주절이라고 부르거든. 주절에서 뭐쓸 거냐면, would를 쓸 거고, could를 쓸 수도 있고, might를 쓸 수도 있어. 그뭐 문법책 같은 거 보면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 동사를 쓸 거야. 근데 조동사니까 얘가 동사 원형으로 변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라서 과거 동사를 쓰면 좋겠지만 조동사라서 어쩔 수 없이 원형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도 똑같아. would를 쓸 수도 있고, could를 쓸 수도 있고, might를 쓸 수도 있고, 우리가 had pp를 쓸 건데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have pp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좀 어느 정도는 입에 붙이면서 외웠으면 좋겠어. 뭐 가정법 과거, 과거 동사, 우드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완료, 헤드 PP, 우드 해브 PP 이런 식으로. 알겠지? 혹여라도 우드, 쿠드, 마이트가 뭔 차이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드는 약간 윌 같은 느낌 생각하면 되고, 뭐뭐 할 건데, 이렇게 뭐뭐 할 텐데, 쿠드는 캔 같은 거야, 뭐뭐 할수 있을 텐데, 마이트는 추측하는 거, 뭐뭐일지도 모를 텐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좀 희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수능에선 나온 적이 없어. 수능에서 가정법을 물어본 적은 절대 없거든. 내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틀리면 안 되는데, 물어본 적은 없는데, 내신에선 진짜 잘 나오지. 가정법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다 하면 아주 그냥 가정법 가지고 문제를 엄청 많이 내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웁시다. 알겠지?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가정법을 모를 순 없어. 그래서 직설법으로 전환하는 게 오늘의 포인트지. 어떻게 전환을 하는지를 얘기를 해볼게. 일단 1번을 보면은 if를 as나 because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 직설법은 알겠지만 이제 사실을 말하는 걸 직설법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가정법은 만약에 이렇다면 이게 가정법이지. 직설법은 이렇기 때문에 이거다. 이게 직설법이거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돈이 많으면 차를 살 텐데.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때문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as나 because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as가 때문에의 뜻이 있어. because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as도 때문에의 뜻이 있어.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의미를 때문에라는 말로 우리가 바꿀 거기 때문에 as나 because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긍정 부정 교차,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하지. 잘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보면 다알수 있어.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면 차를 살 텐데. 그러면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 가는 거지. 다시 돈이 있다면 살 텐데 사실은 없기 때문에 못 샀어. 말이 긍정 부정 교차된 거 보여? 돈이 있다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야. 긍정하고 부정이 교차가 된다는 게 저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시제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이제 구별해서 얘기를 해볼게. 가정법 과거는 아까 내가 뭐라고 적었냐면 현재 사실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현재 사실을 나타내는데 왜 과거 동사를 썼을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직설법은 거짓말이 아니거든. 사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법 과거를 가지고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현재 시제를 쓰는 게 맞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잘 이해해봐. 가정법 과거. 왜 과거 동사를 썼어? 이게 거짓말이라는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동사가 써있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로 과거에 벌어진 일은 아닌 거야. 근데 우리가 직설법으로 말을 바꾼다는 건 이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겠다는 거거든. 그럼 시제를 가지고 뻥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진짜 있는 그대로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거. 됐지? 얘는 현재 시제를 쓰고 싶지만 거짓말이기 때문에 과거 동사로 일부러 왜곡을 시킨 거. 얘는 현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 없이 내가 현재를 말하고 싶은 걸 진짜 현재 시제를 써서 말하는 거. 조금 어렵지? 자, 가정법 과거 완료 볼까? 과거 완료 왜 썼어? 내가 과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거짓말이다라는 신호로 일부러 시제를 왜곡한 거지. 근데 이걸 우리가 직설법으로 바꿔.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현실을 말하는 거니까 시제를 왜곡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있는 그대로 과거 시제를 쓰면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참 어려울 수는 있겠다. 해볼게. 이제 예문을 보자. If I were you, 내가 만약에 너라면 I would read the book, 내가 그 책을 읽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할 거고, 여기 보면은 과거 동사가 써 있어. 그리고 would 동사 원형이 써 있어. 이거 뭐였어? 가정법 과거였지. 가정법 과거라는 건 현재 사실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현재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설법으로 나타낼 때는, 다시 사실을 말하는 직설법으로 나타낼 때는 우리가 현재 동사를 써서 문장을 쓰는 게 맞는 거야. 해보자. as나 because로 바꾸자 했지. as를 써도 되고 because를 써도 돼. as, I, 시제가 지금 현재로 갈 거야. am, 그리고 긍정부정 교차된다고 했지. not, you, 그리고 내가 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책을 읽지 않을 거야. I will not read the book.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제 막 위에 걸 가지고 막 끼워 맞추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게 가정법을 할 때는 내가 볼 때는 해석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 뭔 얘기냐면 이 영어를 가지고 해석을 먼저 해본 다음에 그 한글 해석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야. 해볼게. 어떤 방식이냐면, 내가 만약에 너라면 나는 그 책을 안 읽을 거야. 내가 네가 아니기 때문에 읽지 않을 거야. 내가 네가 아니니까 읽지 않을 거야. 내가 너라면 읽을 건데 내가 네가 아니니까 난 그걸 읽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글로 먼저 바꾸고, 그 한글을 가지고 영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확인을 해보자. 해석을 확인한다는 게 그거거든. 내가 너라면, 내가 네가 아니므로, 내가 그 책을 읽을 텐데 안 읽을 거야. 이렇게. 좀 어렵나? 자, 그리고 시제 한번 볼까?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로 바꿨고, would 동사 원형은 이렇게 will로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would를 여기서 그대로 쓸 필요는 없고 will로 변하면 돼. 자, 밑에 거. She would not eat the apple. 그녀는 그 사과를 먹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녀가 배고프지 않는다면, 여기 보면은 would 동사 원형이 쓰였고 과거 동사가 쓰였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현재 시제를 활용해서 문장을 쓸 거야. 됐어? 현재 시제를 쓸 거야. 현재 시제를. 그래서 as는 뒤에서 쓸 거야. if 대신 as를 쓰는 거거든. She will eat the apple.
그녀는 사과를 먹을 겁니다. as 뭐이기 때문에 그녀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자 해석을 하면서 이게 맞게 쓴 건지 한번 볼게. 이게 자연스럽게 잘 안 될 수가 있거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해석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녀는 사과를 안 먹을 걸? 배가 안 고프면? 근데 먹을 거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말 되네. 말 되는 거 확인하고 가정법 과거니까 이렇게 시제가 변했고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로 변했고 잘 된 거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된다고. 자 어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막상 이렇게 수업을 해보니까. 근데 하다 보면 될 거야. 이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법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차분하게 잘 생각하면서 해봐. 자, 그 다음 보면 역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샌디가 등장했지. If Sandy had had money, she would have bought the car. 그 가정법을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많이들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드헤드가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 말 돼. 이게 뭐냐면 헤드 PP야. 그러니까 헤드 PP인데 PP 자리에 have를 가지고 PP 형태를 쓰다 보니까 헤드헤드가 나오는 거고 이 헤드랑 이 헤드는 조금 다른 거지. 얘는 헤드 PP의 이 헤드인 거고 PP가 헤드로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생긴 게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이렇게 나란하게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단어. 어렵지? 자, 그 다음에 would have PP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뭐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고 얘는 과거 사실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직설법으로 쓸 때는 과거로 써야 돼. 직설법으로 쓸 때는 과거 동사를 써서. 됐지? 해볼게. as Sandy. 자, 만약에 샌디가 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없기 때문에 됐지? 없기 때문에 didn't have money. 지금 이걸 보는 사람들 중에 didn't 뭐냐 왜 갑자기 튀어나왔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didn't는 왜 튀어나온 거냐면 과거잖아. 과거를 나타낼 거고 돈이 없다라는 부정을 말할 거기 때문에 일반 동사에서 과거 부정을 나타내는 말은 didn't지. 그래서 didn't가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저런 부분 때문에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head는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뒤에 있는 pp를 가지고 동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변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head pp에서 아마 가장 많이 막힐 건데 연습을 좀 해야 될 거야. 또 없기 때문에 차를 못 사. 그치? 그녀가 사지 않을 거야. she would not buy the car 이렇게 쓰면 돼. 아까는 will이었는데 왜 이번엔 would예요?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과거 시제로 흘러가야 되는 문장이야. 우리가 과거 사실을 써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will 쓸 수가 없어. 과거로 써야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will 쓰면 이제 어법상 어긋나게 되는 거거든. will을 과거 버전으로 would로 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하겠지. 해석 한번 해볼까? 만약에 샌디가 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녀는 차를 살 수 있었을 텐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차를 살 수가 없어. 됐어? 이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차를 살 수가 없어. 뭐 할 수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can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 could 써도 돼.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나는 이 해석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그거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다만 시제만 좀 잘 지켜서. 됐지? 해석 한번 해봐. 그럼 해석이 맞는 게 느껴질 거야. 돈이 있다면 살 텐데 없어서 못 삽니다. 됐지? 다음 거. Sandy would have taught me English. Sandy가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 줬었을 거야. 만약에 그녀가 be good at은 뭐뭐를 잘하다란 뜻이잖아. 만약에 그녀가 영어를 잘했었더라면. head pp네. would have pp, head pp. 이거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지. 가정법 과거 완료는 위에도 썼지만 과거 사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설법으로 고칠 때는 과거 시제를 써서 쓸 겁니다. 샌디가 영어를 나한테 가르쳐 줬었을 거야. if가 여기 있지? as 뒤에 쓸 거야. 샌디가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 줬었을 거야. 사실은 안 가르쳐 줬어. 샌디
didn't teach me English. 좀 헷갈리는 부분 있지? 이게 뭐냐 싶은 부분이 있을 건데 일단 쓰고 나서 얘기를 해줄게. As she was not good at English. 자, 해석 먼저 하고 나서 지금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해소를 해줄게. 자, 샌디가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 줬었을 거야. 만약에 그녀가 영어를 잘한다면. 안 가르쳐 줬어. 뭐 때문에? 그녀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해석은 맞는 게 보이지. 자, 그리고 헷갈리는 게 이런 걸 거야. 갑자기 didn't는 또 뭐야. would 쓴다며 왜 would는 없어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이게 내가 이거 위에 문장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은 해석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거든. 샌디가 영어를 가르쳐 줬었을 거야. 근데 사실은 안 가르쳐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안 가르쳐 줬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안 가르쳐 줬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didn't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굳이 would를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됩니다. 다만 부정은 이렇게 지켜서 샌디 wouldn't teach me English. 샌디가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똑같거든. 그러니까 해석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거고 시제만 잘 지키면 되는 거야. would도 어쨌든 will이라는 조동사의 과거 형태인 거고 didn't라는 말도 어떤 일반 동사의 과거 형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시제만 저렇게 과거로 잘 지켜주면 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문제로 내는 선생님들은 아마 뭐 얘는 써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영작하시오.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영작하시오. 아니면 이 단어는 준 다음에 빈칸을 이렇게 뚫어놓고 빈칸을 채우시오.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 선생님들도 아셔. 이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도 어떻게 써도 답이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좀 유연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영어도 언어거든. 딱 틀에 박힌 게 아니란 말이야. 어느 정도의 틀만 지키면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was 어디서 나왔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자, head pp를 과거 완료라 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head pp를 써서 직설법을 쓰는 게 아니지. 우리는 과거 동사를 써서 직설법을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head pp에서 head는 사라지는 게 맞아.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pp 자리에 들어있는 동사를 가지고 쓰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pp 자리에 들어있는 동사를 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야. head 이런 건 사라지는 거야. 여기서도 그랬잖아. head pp에서 head는 사라져. pp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head 사라지고 pp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서 영작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뭔가 이렇게 동사의 어떤 시제라던가 완료 시제 같은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잘 한번 고민해서 생각해보고 안 되면은 꼭 가지고 와서 물어보자. 알겠지? 이거 헷갈린다고 아 몰라 하고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니까 반드시 알고 있자.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건 뭐냐면은 가재울 고등학교 1학년 6과에 나오는 교과서 문문이거든. 이게 이제 가정법 문장들이 몇 개가 나와서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시오 하는 문제들이 자꾸 나와.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해보려고. 좀 어려울 수는 있거든. 자, 여기 보면은 밑줄 친 부분만 할 거야. 이걸 다 쓰기엔 너무 길거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석을 먼저 해보자. They would all be killed. 그들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겁니다. 만약에 뭐가 아니라면 그들의 탑 리더들 중에서 6명이 Burgers라고 불리는 탑 리더들 중에서 6명이 그들 자신을 그 앞에 드러내지 않는다면 뭐 수업 들어서 알겠지만 이거는 그 킹 에드워드 3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자, 이 문장이 지금 가정법인데 어디가 가정법이냐. if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if가 안 보이는데 unless가 if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 unless는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라고 해서 if는 아시거든. 결국은 if랑 역할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말만 반대인 거거든. 그래서 unless가 들어간 문장도 가정법으로 생각하고 바꿔도 돼. 근데 저걸 그냥 unless로 두고 바꾸면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if로 바꿀 거고 나시렘에 여기서 이제 부정 형태를 취하는 거야. 이게 과거 동사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변할 거냐면
didn't present로 변할 거야. 그렇지?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가정법이라 생각하고 이 문장을, 이 바꾼 문장을 직설법으로 전환을 한번 해보자. 자, 쓰고 나서 설명을 할게. They would be all killed. 자, would be, would 동사원형이니까 가정법 과거지 쓸까? 가정법 과거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나타내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if 문장에 보면은 과거 동사가 들어갔잖아. 가정법 과거가 맞아. 현재 사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린 이제 현재 동사를 가지고 이 문장을 꾸려나갈 거야. They will be. They will all be killed. 됐지? if가 뭐로 바뀌었어? 미안. Will not all be killed as six of their top leaders, 뭐 cold buggers, if니까 present themselves to him. 자, 해석을 하면서 혹시라도 틀린 부분 있나 걸러볼게. 자,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거야. 만약에 여섯 명의 리더들이 그들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지 않는다면 죽임을 당할 거야.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야. 뭐이기 때문에 여섯 명의 리더들이 그들 자신을 그에게 드러내었기 때문에. 어땠다? 확인 한번 해보자. 이제 그 시제를 잘 썼나를 확인을 해볼게. will 괜찮고, 그 다음에 과거 동사가 현재로 변했고 잘 됐네.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이 가정법 문장을 현재 동사를 활용해서 직설법 문장으로 바꿔봤어. 해석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은,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겁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들 자신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야. 뭐이기 때문에 여섯 명의 탑 리더들이 그들 자신을 그에게 드러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설법으로 바꾸면 돼. 이게 뭔가 문장의 호흡이 되게 길어서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을 딱 지켜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자, 뭔가 되게 길었던 첫 번째 문장을 했어. 자, 그 다음에 Gentlemen, it would be a great shame to allow so many people to starve to death if there were any way of preventing it. 여기에 is if가 있다. if가 있고 과거 동사 썼고 여기에서 would 동사 원형을 썼네. 그럼 이거 가정법 과거지. 가정법 과거니까 우리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직설법을 쓸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물론 긍정 부정 교차 이런 것들은 신경 잘 써야겠지. 그러면 it would가 will로 바뀔게. will not be a great shame to, 그냥 그대로 쓰면 돼. allow so many people to starve to death as there is, is로 할게. is not any way preventing it. 자, 해석 한번 해보고 나서 이 문장에서 수정할 게 있으면 또다시 수정을 할 거야. 해석을 하면 큰 수치심일 거야.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하는 건 큰 수치심일 거야. 만약에 그거를 막을 방법이 있다면, 밑에 거. 미쳤나 봐. It will not be a great shame. 수치심이 아닐 거야.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한다라는 건 수치심이 아닐 거야. 뭐이기 때문에 There is not any way of preventing it.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이 같은 게 느껴져. 이 문장이 호흡이 워낙 길기 때문에 딱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수는 있는데 다시 한 번만 해보자.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드는 건 큰 수치심이야. 왜? 만약에, 다시, 큰 수치심이야. 만약에 그걸 막을 방법이 있다면, 막을 방법이 있다면 큰 수치심이야. 막을 방법이 있다면 큰 수치심이야. 방법이 not.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건 수치심이 아니야.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긍정 부정 교차했고, 시제, is, 과거 동사가 이렇게 현재 동사로 와서 가정법 과거를 현재 동사로 확인하는 거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would가 어디 갔어? will, will로 바뀐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겠지.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 좀 힘들다. 자, 이렇게 바꾸면 돼.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볼 건 없는 것 같아. It will not be a great shame to allow so many people to starve to death as there is not any way of preventing. 이렇게 쓰면 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And it would be highly pleasing to our lot if anyone could save them from such a fate. 해석을 먼저 해보면 뭐 우리 군주가 볼 때는 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로드에게 매우 기쁜 일일 거야. 만약에 누군가가 그들을 그러한 운명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면 우리 로드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 될 겁니다. 이런 말이거든. 이제 직설법으로 바꿔보기 전에 여기를 보면 우드 플러스 동사 원형이지. 가정법 과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쿠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과거 동사를 썼다는 얘기야. 다시 봐봐. 이프절에서 과거 동사 썼고 주절에서 우드 플러스 동사 원형 썼잖아. 그럼 얘는 가정법 과거고 우리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직설법을 쓸 거야. 됐지?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시제를 써서 이 문장을 직설법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해봅시다. It will not be highly pleasing to our lord. 자, if가 이제 as로 바뀌어. As anyone. could는 can으로 바뀌고 긍정부정 교차니까 cannot, can't 상관없어. cannot save them from such a fate. 자, 해석을 하면서 맞나 확인을 해볼게. 매우 기쁜 일일 것이야. It will not be highly pleasing to our lord. 기쁜 일이 아닐 것이야. 만약에 누군가가 그들을 구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이 변해. 우리 왕에게 기쁜 일이 아닐 것이야. as 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을 그러한 운명으로부터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시제로 변형한 형태가 맞는 것 같고 가정법 과거니까 얘를 현재 시제로 캔나스로 변형한 거 잘한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변형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이렇게 세 문장을 하는데 너무 정신없고 힘들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내가 지금 수업을 하는 거라서 나는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막 뱉어내는 거니까 쟤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모르겠는데 천천히 잘 생각해보고 혼자서 이걸 쓰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물론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적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가정법을 이렇게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해석을 꼭 하는 걸 습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우리가 수능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 그리고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해석을 등한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석까지 잘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합시다. 자, 일단은 여기서 끝.